안녕하세요. 달걀 고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대성다육에 있는 다육이들 보여드리고요. 앞전에 제가 새로 손잡은 아이들 보여드렸는데 그 아이들 분갈이 영상은 찍지는 못했고요. 분갈이 한 후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차밍인데요. 차밍은 한 2년 전에 소개를 했던 아이 같은데요. 차밍도 이렇게 예쁘게 정말 예쁘죠. 색감 이렇게 예쁜 아이라서 제가 선택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대성다육에서 구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 거는 여기 대성다육에서 다 거의 다 구입을 했던 아이들이라 보시면서 같이 구매하셨던 분들은 어머 내 거는 어떤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실 수도 있을 건데요. 아무래도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더 예뻐진 모습도 있을 거고 더블이 안든 모습도 있을 거예요. 보시면서 어머 내 거는 이런데 이렇게 그 동감을 하면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손잡은 아이들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새로 손잡은 아이들 분갈이를 다 해가지고 왔답니다. 한 번씩 한번 볼게요. 이 아이도 이렇게 네모난 화분에 약간은 깊으니까 이 아이들도 이제 큰 창으로 바뀌잖아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깊으니까는 훨씬 창 상토 비율은 조금 높였고요. 이렇게 깊어서 뿌리가 많이 밑으로 더 활착이 되겠죠. 이 아이도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 아이들은 이제 서인경 분에 분갈이를 해놨고요. 이 아이는 여인의 뒷모습, 여인의 뒷모습도 한창 유행하고 지나간 여인의 뒷모습이네요. 이 아이도 이제 네모난 화분에, 왜냐면 좁아서, 자리가 좁아서 네모난 화분들을 선택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큰 화분들, 동그란 화분들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네모난 화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분을 골라게 됐어요. 그래서 주피터도 네모난 화분에 이렇게 했어요. 제클린도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고요. 네모난 화분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잘 어울려요. 이 아이는 깊어서 뿌리 내리는데 활착이 되겠고요. 이 아이 제클린도 그렇게 큰다 하더라도 중품 정도까지밖에 안 크거든요. 많이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깊이가 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주피터도 예, 화분에 했고요. 헤르미온 한참 유행하죠. 요즘 많이 나오죠. 헤르미온도 이렇게 분갈이를 5두짜리 네모난 화분에 어쩔 수 없이 네모난 화분에 분갈이를 했어요. 그리고 와인피치는 여기에서 사장님이 분갈이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분갈이는 하진 않았어요. 이런 아이들 보니까 흙을 보니까 빨리 분갈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름 더해지기 전에 또 자리를 잡아야 할수 있도록 미리 빨리 분갈이를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분갈이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생장점 무너져서 아가브이데스 몽블랑 생장점이 무너져서 이 아이 생장점 긁어줬는데요.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군생으로 또 키울 수 있겠죠? 이렇게 아가브이데스 이 온전한 얼굴은 정말 예뻐요. 아가브이데스 몽블랑이. 네, 생장점이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수염 백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이 빠지는 시기인가 봐요. 정말 겨울에 예뻤었잖아요. 색감 예쁘다고 몇번 보여드렸는데 이 아이는 물이 살짝 빠졌어요. 조금 탈색된 그런 느낌으로 물이 좀 빠졌네요. 마커스 금은 조금 더 예뻐졌어요. 마커스 금은 이렇게 더 예뻐진 아이들. 그래서 오늘 손잡은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 아이도 또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슈퍼클론 엄마 몸 보여드렸죠? 이 아이도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엄마 몸 완전히 멋진 아이잖아요. 그래서 자구 하나 떼어서 사장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완전히 이거 짜장면 색감입니다. 정말 멋져요. 엄마보다 더 우수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뚜도 약간은 노뚜가 자구가 나와요. 노뚜가 이 아이는 조금 햇빛 쪽에서 해서 틀어져서 약간 돌려놓은 상태거든요. 돌려놓다 보니까 자구가 나왔네요. 원종 배션도 이 아이도 이렇게 돌려놓았거든요. 햇빛 쪽으로 조금씩은 틀어지더라고요. 이 환엽 가르시아도 약간 틀어지는 것 같죠? 조금 돌려놓아야 될까요?
이 아이들 이렇게 조금씩 돌려놓았고요. 햇빛이 강하지 않아서 쟤네들 조금 가려놓았거든요. 얘네들도 백금이라든가 예, 레오파드금 저기다 숨겨놨어요. 레오파드금 예, 백금이 조금 가려질 수 있도록 뒤에다 이렇게 숨겨놨답니다. 너무 쏙 집어넣으면 물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빼놓고요. 청성미인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이렇게 계속 있는데 괜찮네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타는 거 화상을 입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홍등도 뒤에다 이렇게 조금 큰 아이 살짝 뒤에다 숨겨놨어요. 예, 도태랑 금도 많이 성장을 했네요. 이런 모습이고요. 마르셀도 이렇게 멋져진답니다. 많이 컸네요. 마르셀도 이런 모습이고 샤갈도 이 아이도 샤갈도 이렇게 통통해지면서 손톱끝이 이렇게 멋있어지는데요. 약간은 틀어진 거 변이가 되는 것처럼 되어지고요. 프리물이 환엽이 돌려놓으니까 여기 뒤에가 이렇게 자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노또도 마찬가지로 그늘 쪽에서 더 자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돌려놓았을 때 뒤쪽에 햇빛이 조금 덜 닿는 곳에서 자구가 나왔거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프랭크도 보니까는 프랭크도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자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강한 햇빛에서 자구보다는 조금 돌려놓았을 때 그늘 쪽에서 조금 더 자구가 발생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 좀 보세요. 환엽 블랙킹 진짜 새카맣죠. 이런 모습이랍니다. 부가티도 살짝 돌려놓고 기대를 하고 자구를 찾아봤는데 자구는 없어요. 부가티에도 살짝 성장을 하나 봐요. 완전히 빨간색에서 살짝 성장할 때는 속에 약간은 초록빛이 살짝 비춰주고 거의 다 이제 빨간색으로 항상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드로잉도 선물 받아서 이렇게 분갈이 한 아이잖아요. 너무 예쁘죠. 드로잉도 이런 모습이고 수연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수연도 큰 아이들 나오고 작은 아이들도 나오는데 작은 아이들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저도 아주 작거든요. 목대는 완전히 목질화가 되어져 있죠.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작게 귀엽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아이들도 물론 인기가 많아요. 그것도 좀 시원시원한 그런 맛이 있죠. 이렇게 하일리도 저는 물이 빠지면서 이게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홍시도 돌려놔야 될 것 같아요. 홍시도 돌려놓았어요. 이 아이도 돌려놓고 이 아이도 돌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있으면 로제트가 안 예뻐요. 이렇게 자구 나오나 한번 봤어요. 돌려놓고 이 아이도 돌려놔야 되겠죠. 햇빛적으로 이렇게 틀어졌어요. 나돌체 비타인데 이런 까망이 종류가 까망이가 유행하기 전에 이런 아이들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이 먼저 나오면서 약간 몸값이 있었어요. 엄청 통통해요. 아유 돌덩이 같아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원종 모건비트 꽃대는 이렇게 잘라주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또 찍어 보았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